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결승전 근처에서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두 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에 이어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라톤 결승선에서의 두 차례 폭발로 8살 소년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76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중상자가 많아 전체 사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한국인 안동식 씨도 고인피를 호수로 뽑아내는 등의 간단한 치료와 수술을 받았으며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 당국은 정확한 사건 원인을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난 마라톤 현장 부근에서 폭발 장치 두 개가 추가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도구로는 압력솥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BI는 브리핑을 통해 폭발물을 넣은 6리터짜리 압력솥들이 검정 더블백에 담겨 결승선 주변 도로 위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폭발 사고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용의자와 범행 동기 등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will find out who did this. We'll find out why they did this. Any responsible individuals, any responsible groups will feel the full weight of justice. 보스턴은 폭발 이후 사건 현장과 인근 건물의 대피령을 내렸고 추가 폭발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 중단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도 보스턴의 폭발 사고 발생 직후 시내 주요 건물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